사실 아마추어 분들이 체중 이동을 백스윙이 올라갔다 뭐 체중을 이쪽으로 밀어놓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치는 게 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올바르게 백스윙을 만들어 주셨으면 많은 분들이 체중 이동을 하려고 하다가 순방향으로 지나가면서 엎어치시는데 백스윙은 정확하게 오른발로 체중 이동이 되셨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키포인트는 무릎이에요. 무릎과 무릎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 무릎을 끝까지 붙이면 이 자세에서 중심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체중은 왼쪽으로 다 가요. 여러분들이 측면캠으로 봤을 때 이 피니쉬와 이 피니쉬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여기가 붓고 안 붓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냥 보기에도 이게 더 이쁘잖아요. 무릎을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허벅지를 이렇게 갖다 붙인다는 느낌으로 허벅지를 다 갖다 붙이면 중심도 굉장히 밑으로 꽂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심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잡다가 넘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백스윙 갔다가 무릎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붙어줘야지만 백스윙이 올바르게 갔던 거를 왼쪽으로 체중을 다 갖다 놓으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피니쉬를 잡으면서 체중이동 끝까지 필드에서 피니쉬를 끝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힙을 밀고 돌리고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힙이 먼저 밀리고 몸이 돌 때 헤드가 못 따라오는 현상을 제가 정말로 많이 봤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시지 말고 백스윙이 올바르게 갔으면 바로 허벅지를 갖다 붙이면서 안정적으로 피니쉬를 잡는다.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이렇게 역체중 이동이라든가 머리가 앞쪽으로 끌려나가면서 아크가 작아지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스윙이 만들어질 거예요. 처음에 이 연습이 만약에 어려우시면 스탠스를 처음에 좁히고 허벅지를 붙이는 것부터 연습하세요. 보통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붙이고 싶어도 안 붙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스탠스를 좁게 쓰고 백스윙이 올바르게 갔다가 허벅지 붙이고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다가 익숙해지시면 그때부터 허벅지를 붙이면서 스탠스를 조금씩 넓혀보셔도 됩니다. 그대로 올바르게 백스윙 그 상태에서 이 자세 하고 이 자세 하고 백스윙 쭉 그 상태에서 허벅지를 붙이면서 그대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피니쉬를 잡고 있는 모양하고 확연히 다른 모양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즐거운 골프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호비골프 박형준 프로였습니다.